유전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메이킹 키위시 있잖아요. 아니면은 스포티지 보면 마이킹이 좋잖아요. 그죠? 사람도 마찬가지죠. 그 7~8살 이상 아픈 거랑 15살 이상 돼서 아픈 거랑은 좀 약간 컬러 타임의 질이 다르죠. 시간 거량이 많이 있죠.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너무 이성성 질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스포티지 보는 키우는 공자분들은 특히 비만에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. 아니 아까 우리 계란 깨진 것같이 이런 표면이 그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. 너무 많이 구부리거나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연대가 늘어나면서 통증을 호소를 해요. 똑같은 증상을 보여요. 쩔뚝. 그리고 걷다가 약간 다리를 살짝 들어요. 이렇게 하나 둘 걷다가 약간 우리 깽깽이를 걷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랑 무릎뼈를 잡아주는 고무줄과 좀 굉장히 흔해져서 대부분 낙상을 한다든지 떨어지자든지 보호자가 무릎을 너무 과시시하고 있으시다든지 말대로 보면 해주죠.